꺼져. 플레이! 역시 지단 형님. 아우 못비다단! 에이 정말 배터리 30%밖에 없지만 바로 시작을 해버려야겠는걸? 왜냐면 배가 고파서 못 참겠다고. 에라 모르겠지. 카메라 체크. 조용히 좀 하겠습니다. 오디오 체크. 알파 테이크 원 에비 마크.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. 에드먼입니다. 하하 호호 이해 후후. 자 여러분 제가 오늘 먹을 것은 제가 오늘 마트에 장을 봤어요. 장보고 해상왕 장보고 아세요? 이 머리카락을 사왔는데 꺼져. 생 연어 초밥 드레싱 돼 있는 거 요거 요것이랑 연어 회덮밥 재료 비닐로가 뜯어져 있네요. 하하. 네, 해가지고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거기에 이런 해물류에 빠질 수 없는 또 하나가 있죠. 바로 타다 새우탕면입니다. 타다. 또 연어에 새우탕면이 빠지면은 그 섭섭하지. 바로 까도록 하겠습니다. 아 금액을 말씀드릴게요. 오랜만에 또 금액 말한다. 생 연어 초밥 9,800원 존나 비싸. 하하. 연어 회덮밥 5,900원. 새우탕면 950원. 그래서 총 금액은 띠링 16,650원입니다. 포장을 개봉할까요? 명품이래요 이거. 명품이라고 써있어 위에. 아. 롯데마트에서 구매했습니다. 그리고 롯데마트에서 나 맛있는 거 또 사왔어. 내일 방송할 거야. 친구야 친구야 세월이 많이 변했구려. 새우탕만 두고 이제 연어 회덮밥 까도록 하겠습니다. 어? 설마 연어 회덮밥 재료라고 써있는데 그럼 여기 밥이 안 들어있다는 거는 제가 방송 전에 깨달았던 거고요. 오뚜기 밥을 준비해왔습니다. 하하. 여기에 초고추장 이렇게 들어있어요.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. 에드머 유튜버 구독을 하고 나는 완전 인싸가 돼요. 밥이 없으니까 여러분 여기다 이 재료를 박아줘요. 박아준 다음에 밥을 여기다 또 따로 넣습니다. 이 초고추장 넣을게요. 플레이! 이거 양이 근데 맞을라나? 여러분 이거 밥 두 공기 넣는 건가? 좀 불안불안해지는걸? 이 정도 넣고 밥을 비비도록 하겠습니다. 이거 노란 거 뭐지? 이거? 파프리카인가? 솔직히 맛없어 보인다. 한 표. 솔직히 이거 맛없다에 한 표. 초고추장도 좀 사놔야겠다 집에. 이거 돈도 아까운데 여기다 밥 두 공기 먹고 초고추장 더 때려 박아가지고 먹으면 얼마나 기분 좋아요? 연어 초밥 먼저 먹어볼까요? 뭐 왜 이렇게 밥이 적어?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하하. 내가 완전히 좋아하는 맛. 이 위에 이 소스. 새우탕면까지 먹으면 완전 인싸. 진짜 진짜 맛에 그게 없어 보이는 연어 회덮밥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예상대로야. 연어 초밥이 맛있네. 아껴 먹어야지. 국물이 맛있어. 연어 라면도 나오면 좋겠다. 좀 괜찮을 것 같지 않아요? 연어 탕면. 어 연어 초밥 이거 맛있다 진짜. 이거 위에 소스 뭐예요? 마요네즈인가? 양파까지 내가 진짜 좋아하는 좋아요. 원래 새우당면에는 계란 그 뭐라고 하죠? 계란 같은 거? 얇고 넓게 하나 있던 거 뭔지 아시죠? 요즘 없네? 제작 단가 때문에 그거 했나? 응? 여러분 지금 8시인데 저녁 식사는 하셨어요? 나 너무 걱정돼서 밥이 안 넘어가네? 빵. 계란블럭 말고요. 납작하게 돼가지고 있어요. 그 뭔지 모르지? 하트 입술님 2000원 투자 감사드립니다. 감티팡이 어디 갔냐고 하시는데 리액션으로 차라리 이거 살 돈으로 연어 초밥 더 많이 들어있는 거 살걸.
정지훈님 2천 투자 감사드립니다. 리액션으로 깜짝 놀란 거예요. 가습기 꺼져가지고. 가습기. 싱겁다. 아 근데 오늘 좀 더 건강식이네요. 그러고 보니까 완전히 인스턴트 아니고 연어에 인간한테 건강에 도움주는 그 성분 들어있지 않아요? 이름이 기억 안 나네? 그 있잖아요. 되게 좋은 거 사람한테. 와, 잘 어울린다. 새우탕면이랑. 여기 있네, 이건. 계란블럭이 아니라, 이 사람들아. 이거 있잖아, 이거. 이거. 이거 뭐라 그래? 지단이라 그래? 진해진 지단? Just never follows. 지단이 지금 감독이에요? 레알 마드리드? 레알? 진짜로? 요즘 피파를 안 하니까 잘 모르겠네. 대박이네. 역시 지단 형님. 박치기 왕. 오늘 마실 음료수 있어요. 음료수 특별히 사왔어. 신기한 거로다가. 그 디저트라고 생각합시다. 호나우지뇨가 바르셀로나 감독이라고요? 진짜로요? 내가 빙다리 핫바지라 보이냐 이 새끼야. 내가 무슨 뭐 그런 것도 모를 것 같아? 검색 한번 해보겠습니다. 에르네스토 발베르데네! 병신 그걸 또 검색하고 있는 거 봐. 레알 마드리드 감독도 검색합니다. 어! 이건 지단 맞네? 요즘 세상 이렇게 훈훈해요? 믿을 사람 한 명도 없어. 와 연어덮밥 진짜 개맛없다. 제가 볼 때는 초고추장이 적은 게 좀 실패 요인 같습니다. 아니 그럼 애초에 이거 많이 넣어주는 거야 초고추장을. 누가 집에 초고추장 가지고 있어 요즘 세상에. 근데 언제부터 있던 거지? 난 잘 모르겠네. 이거 조회수 37,000 예상해봅니다. 하하. 여러분 그리고 제가 오늘 또 사온 거 이거 신기한 음료수. 이거 에피타이저라고 생각해주세요. 카카오랏 오리지널 밀크쉐이크. 이 조그만한 게 1960원이나 해요. 섞어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흔들어 쉐이킷. 아 배터리가 소모되었습니다 라고 하네. 이 중요한 순간에 이게 왜 이렇게 비싼지 한번 마셔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거가 since 1933이에요. 33 1933년부터 이거 시작된 겁니다. 개별로네. 아 뭐 개별로까지는 아닌데 1960원이라고 생각하니까 조금 화가 나긴 하네요. 에드머 왼손 새끼손가락님 천원 투자 감사드립니다. 리액션으로 보여드릴게요. 하하. 아 이게 또 이거 오랜만에 웹캠으로 이거 마무리 하려니까 완전 설렌다. 하하. 제가 독일어 인사 좀 공부해 왔거든요. 오늘 마지막에 독일어 인사로 마무리 짓겠습니다. 아침 인사는 구단 먹은. 점심 인사가 구단 딱. 저녁 인사가 구단 나반트 이거거든요. 자 여러분 제가 오늘 이렇게 연어 덮밥과 연어 초밥 드레싱 있는 거 그리고 카카오랏 네, 이거랑 새우탕 이거 먹어봤는데 연어 초밥은 솔직히 맛있었습니다. 이게 제가 좋아하는 소스예요. 이거 뭐야? 이거 나 심을래. 어디다가? 여기다가 이렇게. 비용신. 오늘도 시청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리면서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. 아우 뽀삐다단 안녕히 계십시오.